잠깐 눈 붙인 거 보고 동생 깜짝 놀라게나 만들고. 누나가 우울증이니까. 그 우울증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. 그 소리 듣다 보면 지금이라도 우울증 약 삼켜야 될 것 같아. 나랑 바람난 그 주치 말고 다른 정신과 의사 처방받아서. 어젯밤에 엄마하고 누나 하는 소리 들었는데 장석준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? 평창동엔 들어갈 수도 없고 정 실장님 통해서만 누나 상태 전해듣는 게 답답해서 그분 찾아간 적이 있었어. 그분 누나 정말 안타까워하셨어. 엄마가 잠깐씩이라도 평창동 별채에서 누나 볼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장 박사님이야. 그럼 그렇게 훌륭한 분을 네 누나가 유혹했나 보지. 누나. 나 앵커님 만나기 전에 어땠니? 남자 한둘 아니었지. 그래. 누나가 좀 바람기가 많긴 했어. 매형 만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10명인가 11명인가. 누나 남성 편력 정말 대단했어. 국적 불문, 나이 불문. 매형 만나기 전에 누나 남성 편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야. 이 사람들 다 영화배우들이잖아. 누나가 영화배우를 만난 건 아니고 이 남자들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. 아. 눈치챘어? 이거 다 소설이 원작인 영화들이지? 이 남자들이 다 누나 애인이었어. 죽도록 좋아한 배우도 있고 잠깐 좋다만 배우도 있고. 나 소설 매니아였어? 아님 영화 매니아? 소설 매니아가 아니라 소설가가 될 뻔한 예비 작가였지. 맞다. 결혼하면서 포기했다고 했지? 좀만 더 노력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 눈에 안 보일 만큼 누나 정말로 매형 좋아했어. 그래서 엄마하고 나 누나가 매형 아내로서 대접받을 수만 있다면 누나를 못 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. 그러니까 허접한 불륜을 누나 인생에 갖다 대지 마. 어떻게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자기를 불륜녀로 만들어? 그건 장 박사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누나 자신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.